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희가 오랜 공을 들인 보고타란 영화가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서 제일 처음 오픈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12월에 연말쯤에 개봉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혜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권혜영입니다. 네. 박수 사야 되는 생긴 분만큼 나오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아닙니다. 네, 예.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의원님. 대본을 봤을 때 제 역할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콜롬비아 보고타가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단, 그 소규모 집단 안에 갈등도 있고 실제로 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 모티브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시작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마약이 아니라 불화자 팬티 파는데 죽고 죽일 수 있는 갈등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전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 안에 한국 상인들의 살고자 하는 그 생존의 갈등들을 잘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짧은 반바지를 많이 입고요. 노출이 좀 없는 상인들. 네. 그리고 그 코수염이 있는데요. 수염이 원래 대본에도 있었지만 저도 그 배우로서 수염을 좀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가장 콜롬비아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상징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 콜롬비아 사람들 실제로 수염이 다 대부분 있어서 그 콜롬비아 사람, 한국 사람보다 그쪽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예, 저런 디테일들. 콜롬비아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음악만 나오면 그냥 길에서 다 춤을 추시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근데 춤 배우러 다니셨잖아요. 저도 그 휴찬날 살사 댄스 학원도 다니고. 그냥 뭘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뭐 또 반면에 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해서 항상 어딜 가든 저희는 기관총을 든 경비와 함께 가드와 함께 움직여야 했었고 저희는 딱 그 호텔 두 동이 있는 뭐 거의 종로 일가에 딱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거기서 딱 지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었죠. 근데 뭐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배우님 사운드 자 액션 뭐 이렇게 하는데 Cheers up 아, 뭐, 그 전에 한번 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Let's go, por favor을 계속 외치고, 영어하고, 박수 주세요. 스페인어가 나왔다고 하시네요. 스페인어하고, 그 다음에 액션 하는 거예요. 되게 그 중, 딱, 액션 하기 전에 긴장되는 그 시간들이 되게 생경하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니, 이주 배우님 캐릭터 되게 고학력자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막 이런 캐릭터라서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스페인어나 이런 연기에서 보여주시려고 애쓰시지 않나 생각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캐릭터가 누구보다 콜롬비아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기에 가장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콜롬비아, 어를 가르쳐준 이승훈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제 콜롬비아에 살면서 현지에 살고 있는 30대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저희가 다 배웠어요. 많이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우리 영화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습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느껴져서 공기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현장에서 저희 유행어였어요. 모든 형님이 밥 먹을 때도 그거 다 좋아. 아 이렇게 가끔 저녁에 한식 반찬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거 낮춰봐.
그거 다 줘라. 그리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유행어 되겠는데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수영장에서 중기랑 하는 그런 바닷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는 아 오케이 아 이건 얘기하지 말래요. 네,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그 네. 장면이 정말 그 둘의 우정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어서 저도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먼 나라 보건파에 있는 거기 사는 한국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